아이들과 달리 60대 나이든 모습으로 어린이날을 맞은 한 아이가 있습니다. 국내 단 한 명뿐인 소아조로증 환자 12살 홍원기군 얘긴데요. 원기군의 어린이날 소망은 뭘까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댄스 파티를 하겠습니다. 유전성 희귀질환인 소아조로증을 앓는 12살 홍원기군. 몸을 흔들며 뛰노는 모습은 영락없는 개구쟁입니다. 학교에서도 자신감이 넘치는 원기. 몸무게 14kg의 가냘픈 체구에도 나무 위를 능숙하게 오릅니다. 달리기 시합에서도 머리 하나 이상이 더 큰 또래 친구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친구들 장난에 해맑게 웃기도 하지만 줄넘기가 잘 안 되면 실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건 가족과 친구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일본. 왜요? 피규어 많아. 하지만 원기의 신체 나이는 65세. 해가 갈수록 몸 상태가 나빠져 투정이 늘어갑니다. 집에 갈 거야. 쉬고 싶다고. 병원에 와서야 모자를 벗은 원기. 원기의 부모는 미국 조로증 재단까지 찾아가 임상시험에 참여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친구들보다 대여섯 배나 빨리 늙어가는 원기. 하지만 어린이날 소원은 또래들만큼이나 솔직합니다. 다만 5월 5일 머리카락이 나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도깨비를 하고 싶습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저는 홍성원 목사라고 하고요. 평상시에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저에게 원기 아빠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제일 저도 편하고 또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원기의 이야기를 하고 또 제가 느낀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사실 최근에서야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들을 좀 더 깊이 와닿게 되었어요. 읽어가면서 거기에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한 말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저는 그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요새 읽으면서 너무나 어떤 제가 느꼈던 것들 또 제가 생각했던 것들 제가 고민하고 아파했던 것들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저 역시 제 아들이 소아조로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가 5살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춘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시는 집사님께서 원기를 한번 병원 검진을 받아봐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원기가 어렸을 때부터 검진을 또 많이 받다 보니까 병원에는 웬만하면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참 자연스럽게 가게 되었어요. 가게 되었는데 저는 의사 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그 병원에 어떤 곳에 가면은 녹색으로 된 커튼에서 원기 사진을 찍더라고요. 뭐 앞에 있는 사진, 또 이렇게 옆으로 되는 사진, 또 손가락 있는 사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의료 연구용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진을 찍고 그냥 그 다음 주에 또 다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여전히 또 바빴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께 원기 진료 받고 오후에 좀 복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참 그때가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것이 저는 원기를 무릎에 앉히고 이렇게 앉아 있었고
원기 엄마는 제 옆에 서 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아이가 선천성 소아 졸업증을 앓는 아이입니다. 저도 사실은 의학 교과서에서 보고 예,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소아 졸업증 아이들의 평균 수명을 이야기해줬고 또 본인도 이런 병에 걸린 아이를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줄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또 원기가 혹시 아프면 병원에 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 어떤 굉장히 큰, 그러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충격이나 공포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 어렸을 때 자동차에 사고를 당했는데 이렇게 택시에 부딪혀서 날아갔거든요. 날아가서 툭 떨어졌는데 분명히 옆에 이렇게 피가 나고 있는데도 그 택시 운전기사분께서 저보고 괜찮냐고 하는데 예,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픈지를 모르는데 나중에 집에 오면은 아, 막 팔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 낮에 그렇게 하고 원기를 입원을 시켜야 된다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원기는 5살이었고 원기 동생 수혜는 3살이었는데 제가 뭐 3살짜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재주도 없었고 그래서 원기 엄마가 수혜를 돌보기로 하고 병원에 이제 저는 원기랑 같이 입원하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마련해준 그 특별 식이 질환 아동을 위한 특별 병실에 또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 검진을 받아야 되니까 빨리 재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제가 처음 먹여봤어요 원기를. 네, 저도 뭐 바쁘다는 핑계로 요새는 그런 아빠들이 요새는 다 저 또래 아빠들은 잘 하잖아요. 텔레비전 보니까 그런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핑계로 안 했는데 뭐 먹는 건지 마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냥 야 빨리 자야 돼. 그 5살짜리 애를 빨리 자 그래가지고 눕혀놓고 커튼을 딱 이렇게 덮은 다음에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보니까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의자에 앉아서 제 아이의 병,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 아이의 병을 검색을 딱 했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왔죠. 그때서야 제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보고 또 원기는 잠을 자고 있었지만 사실 그대로 그렇게 잠을 제대로 자는 건 같지는 않았는데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하고 불렀습니다. 주님, 주님 두 번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님,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뱉었던 말이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말을 했어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인이라서 사실 모태신앙인들이 다 못하거든요. 그런 거 잘 못하고 뭐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 안 나가려고 해도 다 나가고 그런데 그때는 처음으로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 그날 밤에 저는 수백 번도 넘게 왜 그랬냐고 주님께 계속 그렇게 기도라기보다는 네, 주님께 따졌죠. 그리고 그 뒤에 당신 정말 미친 것 아니냐고 네 그렇게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저도 사실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이 없이 자랐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들어왔고 저도 그렇게 또 목회자가 되어서 또 그렇게 가르쳐 왔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다 깨져 나갔던 8년 전 그때가 한 10월 달쯤인가 9월 달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도대체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실까에 대해서 이유를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처럼요. 제자들만이 아니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럴까?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참 부끄럽지만 그래도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신대원에 가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봤던 사람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떠오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실 최근에 이렇게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셨더라고요. 3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네, 이 3절을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가르쳐 주셨지만 2000년 후에 오늘 살아가고 있는 뭐 여러분들에게까지 제가 말씀드릴 것 없이 저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2절에서 계속 머물러 있던 거죠. 왜 그럴까? 왜? 누구의 죄 때문일까? 시간이 이제 8년이 지났고 그래서 저도 그 8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일이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네, 그것들을 좀 함께 또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저의 아들에게 저희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의미에 대해서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8년 전에 정말 저도 반쯤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울고 병실에서 잠깐 뛰쳐나가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또 한동안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 섭섭함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야 되더라고요. 시간의 의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당장 뭔가를 깨닫기를 원하지만 당장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도 뭔가를 알아차리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인생에 주신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흘러야 아 이런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뭔가를 자꾸 말합니다.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런 것들이 참 저도 굉장히 많은 상처를 저에게 입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뜻이 이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에게도 큰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시고 또 우리 각자가 서로 하나님과의 다시 한번 연결고리가 되는 그 시간은 각자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그 시간을 사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매일 그렇게 예 그랬습니다. 그냥 그런데 더군다나 제가 목회자인데 이런 기도회를 생각하면은 참 부끄러운 것들이 그 원기의 병을 알게 되고 그래도 저는 또 목회자로서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기도회를 가서 이제 금요 기도회든 어떤 기도회를 가서 기도를 하면 정말 부끄럽게도 왜 그랬냐고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저도 모르게 이제 이 여기는 이렇게 이제 좌석이 이렇게 돼 있지만 대부분 다 그게 긴 의자잖아요. 그럼 이제 계속 탕탕 치면은 뒤에 사람이 또 쳐다보는 거예요. 아 나는 목회자였지. 아 그분도 앞에서 있다가 아 전수사님이구나. 예,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시간의 의미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의사분께서 저하고 제 아내에게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매일 밤 제 아내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때 원기가 다섯 살이었는데 우리 원기가 유치원을 다닐 수 있을까? 또 원기가 유치원을 졸업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매일 서로 울었었어요. 예.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데 그게 어떻게 터진 언제 터질지를 모르는 채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고 또 제가 또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땐 더 젊었고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지를 못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어떤 시간이 올 것 같고 참 그런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늘이 저희 가족과 원기가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사실 매일 그렇게 느끼며 살다 보니까 그것이 처음에 너무 원망스럽고 슬프기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마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응어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에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렇게 할 시간이 없구나. 오늘 나에게 내 아들에게 주어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제가 행동했던 거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아니라 아 오늘이 정말 원기의 마지막 날이구나. 마지막 날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제가 했던 거는 그냥 원기가 뭘 하든지 간에 듣고 원기의 찡찡거리고 짜증내고 이런 소리 듣고 또 보고 만지고 헬렌 켈러가 쓴 위대한 그 예 헬렌 켈러가 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수필집에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아라. 저는 참 그게 그분의 그 말들이 내가 나하고 똑같구나. 내가 느꼈던 것이 어쩌면 이렇게 같이 표현되는구나. 그래서 원기를 제가 있는 최대한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원기와 함께 했고 원기를 보았고 모든 순간에서 다 제쳐두고 제가 놔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기가 와 있어 너무 미안한데 원기가 하나님의 무슨 벌을 받아서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뭔가 심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기가 너무 더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더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냥 막 원기가 웃을 때 웃음소리가 좀 있거든요. 깔깔깔깔깔 그러면 그렇게 그 소리가 좋고 또 가족하고 같이 저희 가족이 다 같이 그냥 웃고 함께하고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너무너무나 정말 그게 기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 이 시간시간에서 너무 멀리 생각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그 가운데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이런 현실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숨겨진 그런 보화를 발견하듯이 기쁨이 있었고, 아, 이게 진짜 천국이구나.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구나. 내가 어떤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바래서 뭔가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그래서 감사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구나.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한 것이구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귀한 시간이구나. 그게 진짜 감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또 그 순간순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또 원기 함께 있다 보면 감사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네, 부글부글하게 되죠. 부글부글하게 되고 또 저희 원기가 예, 참 누구를 닮았는지 말을 너무 잘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다 감사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 시간이라는 것, 그 시간에서 그 순간순간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한다면 결국에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일상을 살아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러는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알게 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더 깊이 그것을 느꼈던 것은 2014년에 이제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 보스턴에 있는 소아조로증 재단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받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소아조로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그 약을 받아오게 됐는데 검사를 하게 되는 그 마지막 날 이 뇌혈관을 MRI를 촬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원래 수면 마취제 같은 걸 줘야 되는데 거기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늦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원기는 검사를 받다가 피곤했기 때문에 그냥 거의 그냥 잠들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면 일단 들어갈 때 어떤 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좀 뭔가 예 비슷하잖아요. 어떤 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것도 입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휘황찬란한 보석은 절대 허용이 안 되고 아무튼 그 어떤 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서 준 것이 그 면, 하얀 그 이제 면으로 된 하얀색 그 가운을 원기와 제가 입고 그 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방 안도 하얘요. 다 기계도 하얗고 전부 다 시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서 여기는 세상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천국도 아닌 것 같은 그런데 그때가 11월 보스턴에 11월이었는데 굉장히 춥더라고요. 엄청 추웠던 그 날씨였습니다. 들어갔는데 원기는 작은 이제 튜브 안에 눕히고 이 기계 소리가 굉장히 크니까 다 막아놓고
그 커다란 기계 안으로 원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 원기가 들어가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마치 원기를 이제 죽음의 세계로 보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기가 그 기계 안에 들어갔는데 보호자는 이제 원기가 어리니까 그 멀리서 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이 아이가 깨면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놀라서 어떤 반응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기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못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커다란 기계 옆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목을 정말 이렇게 꺾어서 원기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원기가 울었고 또 손을 들어서 표시를 했고 그 방을 나왔는데 두 시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두 시간 이상을 그 안에서 그냥 원기와 제가 있었고 저는 원기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네,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라도 서로 두 시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잖아요. 제가 제 평생에 이렇게 오랫동안 제가 사랑하는 존재를 본 적이 있었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서는 언젠가는 이렇게 서로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말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의 공간 안에서의 그냥 그 공간이 가르쳐줬죠. 이렇게 그냥 서로가 결국에는 헤어지겠구나. 그러면 이 헤어지는 순간이 언젠가는 올 텐데 대부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그 시간이 오면 무엇을 가장 후회할까? 시간이 있는 동안 나에게 시간을 주신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원기의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원기가 행복한 시간을 살게 해줘야 되겠다.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뭔가를 강요하고 자기가 인생을 만들어주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시간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그 사람이 대신 살게 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물론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진짜 중요한 것들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같이 시간을 공유해야죠. 그러나 그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자신의 시간을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것이 서로의 그 헤어지는 시간이 왔을 때 후회하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거기서 많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물론 열심히 살아가고 또 좋은 일, 큰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존재들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이 각자가 그 사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저는 사실 원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들 어떻게 나에게라는 그러한 그 틀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아,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저희 가족들을 생각하셔서 이야기하신 것이겠지만 네, 제자들처럼 그렇게 말아보면서 이유가 있다. 부모의 어떤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더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들이 사실은 이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 당연히 저희를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회개의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정해진 동안 회개 기도를 하라고 해서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같이 저와 아내가 하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여보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 넌 착하게 살았나 보다. 저는 굉장히 계속 많았거든요. 아, 이 참 좋은 시간이었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막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기도를 하다 보면 또 회개할 것이 생각날 거야 그랬던 때가 있었죠. 네. 나중에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이 참 중요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데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과 자신의 어떤 그 가치관들이 꼭 남에게 남도 같이 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내가 열심히 충실히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데 우리의 열심과 또 그 사람을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들은 참 서로 간의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게도 정말 열심히 같이 기도해 주셨던 분이지만 원기가 그 병을 알게 됐을 때 그냥 다짜고짜 그분에게 전화해서 내 아들이 이런 병이라는데 그러면서 막 저도 참 부끄러운데 그렇게 얘기해 억하게 심정을 토해낸 적이 있었어요. 이런 병이라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신앙인들이 항상 조심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심하면서 다가가야 되죠. 하지만 저는 제가 이것을 부정적인 얘기를 먼저 한 것은 그러나 원기와 제 가족은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사람들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함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많은 감사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 춘천에서 사역할 때 저도 이해되지 않았지만 제가 왜 사역을 하는지도 저도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사역을 할 때 그래서 그 교구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맡은 교구는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구였는데 그분들이 평생을 우직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그분들 그 손도 험한 일 하셔서 거칠은 그런 분들이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그때 전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별 말씀도 안 하시고 전도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원기도 기도하고 있어요 원기도 건강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당신들은 쓰시지도 않는 그런 돈들을 꾸깃꾸깃 돈들을 저에게 주시면서 원기 맛있는 거 사 먹이라고 하시는 정말 그분들의 그 위로 그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이 같은 또 신앙인으로서 저를 살려낸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분들의 참 위로가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그 사역지에서 그 교회에서 원기와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꺼이 어떤 도움이라도 주시려고 애를 쓰셨던 그런 분들, 그런 신앙인들, 또 그런 분들이 저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신앙인들,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 항상 뭐 무슨 일상적인 말로 뭐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저력이 있거든요. 고난 중에 함께 할 수 있고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 같은 신앙인들이 있기에 저도 살 수 있었고 저희 가족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중요한 거고 신앙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인들 가운데 저는 사실 원기의 학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기가 미랄두레 학교라는 기독교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2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오게 되었어요.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특별히 어떤 괴롭힘을 당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학교 생활도 힘들었고 또 원기를 놀리지는 않지만 원기를 그냥 희한하게 쳐다보는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원기도 힘들어했고 그래서 알아보다가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 그 미랄두레 학교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2학년 2학기에 가게 되어서 사실 원기가 처음에 좀 힘들어했지만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원기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다 안아주시고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다 보니까 원기가 금세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던 선생님 미경 선생님이 참 원기를 많이 잘 적응시켜 주셨습니다. 또 2학년 2학기 때 잠깐 학교 생활을 하다가 또 미국에도 그 보스턴에도 가게 되었거든요. 보스턴 병원에 가서 그 숙소에서 학교 그러니까 반 아이들이 써준 편지라고 해서 이제 거기서 읽어봤는데 정말 지금도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친구가 원기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야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기도할게. 네, 원기랑 저랑 또 저도 또 눈물이 많고 원기도 눈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울었었던 그러면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도 원기가 이제 중등 과정인데 잘 다니고 있고 학업량이 많다면서 불만이 많은데요. 학습량이 많다면서 그래도 참 잘 다니고 있습니다. 원기를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힘이 그 같은 친구들 또 무엇보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래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는 결국에는 사실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가 겹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도 제 아들을 함께 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 미국 재단에서 약을 줬는데 그것이 5일 만에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지방 줄기세포를 이제 뭔가 더 그것이 에너지를 준다고 해서 지방 줄기세포 치료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지금은 좀 살이 빠졌는데 그 한 몇 년 전에는 이렇게 많이 부어 있었거든요. 근데 원래는 자기 지방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원기 지방이 없으니까 상담을 딱 갔는데 이제 그때 많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버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이 찐 것이 이때를 위함이구나. 많이 벌컥 이제 하겠다고는 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그런 또 남자들은 또 지방이 있어도 근육이 많아서 훨씬 더 힘들거든요. 수술 때 누워서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집에 와보니까 막 여기가 시퍼렇게 멍들었더라고요. 너무 시퍼렇게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참 내 자식을 위해서 별걸 다 하는구나. 예, 그러면서 집에 왔는데 목이 마르더라고요. 배에 힘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원기를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원기한테 원기야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기가 아빠가 이제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얼른 물을 갖다 주더라고요. 이런 것이 또 아빠의 기쁨이구나. 그래서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이제 원기가 며칠을 지났는데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원기가 아빠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 아빠가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같은 놈을 위해서 내 피와 살을 줬나 했는데 이 제가 말하는 것이 뭔가 어디선가 굉장히 많이 익숙한 거예요. 내가 너와 너를 위해 내 피와 살을 주는 그것이 어디선 들었는데 누군가 나한테도 그런 무슨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제가 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면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고 여러 가지 치료들을 시도해보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기대감을 주는데 또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때는 참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저도 주님께 기도를 드려요. 주님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 안에서 마음 안에서 네가 원기 아빠잖아. 원기가 네 아들이잖아. 그렇거든요. 제가 원기 아빠니까 원기가 제 아들이니까 여태껏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연약한 아들을 이 연약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구나. 그 마음이 정말 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나가면서 희생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도 이 연약한 생명을 맡길 때에 좀 이왕이면 신앙인의 가정에서 또 이왕이면 제가 또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도 유쾌하고 단순하니까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이렇게 단순한 그런 아빠. 그리고 제 아내는 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매일 원기 그리고 아프다고 알게 된 후부터 매일 원기를 주물러주고 마사지 해주고 또 원기의 그 성격이 참 좋지만 또 어쩔 땐 좋지 않은데 그 성격을 잘 받아주는 또 우리 수혜가 있고 그리고 또 원기를 저희 집안 모두가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모, 외삼촌, 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저희 엄마라고 하면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는 원기가 그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매일 시편 23편에 원기의 이름을 또 수혜의 이름을 여호와는 원기 수혜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희 어머니의 그 우직하고 제가 볼 때 좀 답답해 보이는 그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기를 이렇게 신앙의 가정으로 맡기셨구나. 예,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제가 뭐 큰 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더라도 저에게 맡겨주신 이 아들을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고 벌이고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고 숨어 다닐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어둠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어둠 가운데 거해야 됩니까? 맡겨주신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돌보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원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원기를 돌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소아 조로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전 세계에 지금 현재까지 300명이 아니고 123명이에요. 123명 전 세계에. 그런데 2014년도에 보스턴에 갔을 때 원기와 똑같이 생긴 그런 콜롬비아의 미겔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원기를 돌보다 보니까 또 이 아이가 생각나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사명이라는 것은 나만이 느낄 수 있고 나만이 하나님께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왜 내가 목사이고 내가 왜 신앙인이고 이런 질문들 8년 전에 도무지 어떤 것도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질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영상 하나를 더 준비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원기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미겔이라는 원기와 똑같이 생긴 그 소아 조로증을 앓고 있는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또 한국에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국을 많이 이렇게 구경을 시켜줬는데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만 또 나쁜 사람들은 아주 나쁘단다.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도 많다. 그런 이야기도 해줬고 미겔이 한국에서 이제 여러 것들을 경험하고 또 돌아갈 때 원기에게 너는 나의 유일한 친구다. 소울메이트다. 원기야 우리가 함께 이 병을 이겨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에게는 외국에 사는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까. 그리고 또 미겔은 사실은 미국 재단에서 주는 약을 계속 복용을 하고 있는데 원기는 5일 만에 끊었거든요. 근데 원기가 이번에도 제가 며칠 전에도 필리핀에 사는 소아조로증 남매를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초청해서 한국에 구경을 시켜줬는데 원기를 보면 사람 그 소아조로증 가족들이 놀래는 거예요. 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재단에서 주는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건강하지? 라고 얘기를 해요. 저에게 원기를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아이를 돌보면서 이 아이만 원기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그치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 여전히 원기와 같은 소아조로증 아이들이 있고 또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꿈은 건강한 20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꿈입니다. 원기가 그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 가면 라이더예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 슈퍼맨 아시잖아요. 그 슈퍼맨처럼 이제 평상시에는 저처럼 이렇게 회사원인데 갑자기 위기의 순간이 딱 되면은 어느 순간 이제 날개복이 있는 것처럼 그 가면 라이더는 라이더라서 오토바이를 타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멀쩡하게 가다가 변신을 하죠. 근데 참 저를 그 보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변신 시간이 굉장히 긴데 악당은 뭘 하고 있을까? 왜 그 쳐다보고 있을까? 변신하는 그 과정에서 빨리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악당은 항상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길거든요. 뭐 퍽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또 오토바이까지 타고
그럼 멍하니 있다가 변신한 다음에 그 변신한 가면라이더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원기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가면라이더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가면라이더를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래, 너 가면라이더 좋아하니까 마음껏 좋아해라.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문제점은 그 장난감과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비들, 가면라이더의 장비들을 계속 이제 모으게 되고, 그 벨트가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 조그만 녀석이 가면라이더 벨트를 딱 차는데 이렇게 차면은 낑낑대요. 허걱했는데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허걱대면서도 나중에는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러면서도 가면라이더를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어쩔 때는 지하 주차장에서 가면라이더 영상도 찍으면서 제가 악당이 되어서 변신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한참 걸리거든요. 기다려주고 그때는 딱 때리고 싶지만. 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에 안 가겠대요. 네, 뭐 실력도 안 되겠지만 안 가겠다고 하고, 20대 때는 가면라이더 가게를 차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대로 얘기해라. 그래서 그래, 네 맘대로 얘기해라. 가게 청소고 뭐고 그것들은 다 내가 할 테니까 네가 열심히 그 가게를 운영해 봐라. 근데 말씀드린 대로 원기만의 희망과 소망으로 그치지 않고 이 전 세계에 있는 123명의 소아 조루증 아이들을 위한 똑같은 그런 20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어둠 후에 487장입니다. 저 잘 못 부르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좀 불러주십시오. 박자도 잘 안 맞고요. 먼저 시작하셔도 됩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한 번 하며 애통한 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자신의 삶이 그리고 앞에 일들이 심미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참 무엇이 분명하다고 말했는지 많은 것들을 참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구절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뒤에 말씀은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이 희미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혹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은 이 희미한 세상 속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되 사랑하라 이 희미한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경험하며 통틀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희미한 소상 속에서 저는 저에게 주어진 원기와 제 가족들과 또 소아조로증 아이들,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불러주셔서 그때는 하나님께 따질 겁니다. 왜 저가 이렇게 일을 했는지 그때는 다 알게 말씀해 주시겠죠. 다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시겠죠. 여전히 저도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희미한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 붙들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고 또 원기를 위해서 원기가 정말 건강한 20대가 되어서 정말 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을 네. 그 소망을 여러분들 저와 함께 꿈꾸시면 좋겠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2018년도 다니엘 기도의 셋째 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셔서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에 주어진 많은 복잡하고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너무 멀리 생각하고 너무 미리 앞서가지 않고 또 너무 많은 것들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다니엘 기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매 순간순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기도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